자동차 번호판이 들뜨거나 번호가 지워져 알아보기 힘들어도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억울할 수 있지만 관리 책임은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 신고한다면 과태료 1차 50만원, 2차 150만원, 3차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하지만 무상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. 해당 사항이 있으면 필름식 번호판은 무상교체가 가능합니다. 신청하면 당일날은 교환이 안되고 다음날 교환이 가능해요. 고의가 아니어도 누군가 신고 접수하면 아까운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현실. 이렇게 간단하게 탈착을 한 후에 새로 신청한 번호판을 달아주는데요.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다네요. 문제가 있는데도 되풀이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. 아주 간단하네요. 뒷면도 조금 벗겨져 같이 신청해서 교환했어요. 교환하는데 5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혹시 주변에 문제 있는 번호판이 있으면 알려주세요.